이게 시공사 교체 때문에 재건축 조합에서 손해배상 그 책임 뭐 이런 얘기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조합이 이제 시공사를 교체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뭐 시공사 교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뭐 조합들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. 뭐 내 어떤 내용인지 그 좀 취재하면서 취재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제가 그 기사를 잘 알고 있는데요. 사실은 이제 새로운 건 없는 내용이에요. 그동안 이제 확립된 판례에 따라서 그냥 판결을 했던 거고. 근데 이제 뭐 시공사나 뭐 이런 요즘에 이슈가 많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 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신반포 15차에서도 사실 이런 뭐 시공사가 한번 승소하는 판결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졌던 건 있죠.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공사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거든요. 정비사업에서는. 근데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총회까지 거쳤는데 본계약 체결을 안 한 거예요. 조합에서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들을 좀 이제 그 타진을 하면서 본계약 체결을 안 하게 됐다. 그 조합의 기책사유로 인해서. 그래서 시공사는 이게 어쨌든 우리는 입찰 과정을 거쳐서 시공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합에는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 체결 안 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.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. 근데 이게 좀 새로운 건 없는 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계약 체결 안 하면 조합에서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시공사가 가지고 가게 될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해주도록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냥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고 손해배상만 해주면 사실은 이제 시공사 교체가 가능하긴 하죠.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합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를 단순히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합들 말씀하시면서 뭐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조합들하고의 최근 갈등이었던 내용들 보면 아무래도 조합들 입장에서 좀 마감제를 좀 좋게 해달라. 네. 그리고 예전에는 계약을 공사 관련된 계약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가가 또 변동되면은 아 이게 물가가 올라서 자재비가 인상돼서 이런 것도 요구를 하게. 되잖아요. 네. 또 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공사 난이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뭐 지질에 대한 그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뭐 변경하지 말라라는 건설사에다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요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? 물론 이제 협의의 문제이긴 한데 네. 네. 근데 요즘 같은 때 사실은 시공사가 좀 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.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면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. 그렇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그 사안에서도 사실 그런 비슷한 그 요구들을 했어요. 조합에서.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돼서 본계약 체결 자체가 안 된 사례긴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보면은 조합이 마감제 수준을 높여달라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공사비를 줘야 되잖아요. 근데 사실은 공사비는 한없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의 반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가 어려운 거죠. 사실 마감제 수준만 높여달라고 하고 공사비는 안 맞춰주니까. 그리고 이제 착공일까지 물가 변동 이제 조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을 내걸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례적인 조건이에요. 실제로 이제 공사 도급 계약에서 착공일까지는 물가 변동에 따라서 계속 공사비 증액하도록 돼 있고 착공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비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. 약간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 거죠. 이런 것들도. 그리고 뭐 이제 그 공사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사실 공사비를 고정해달라. 이거는 좀 무리한 요구로 보여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어떤 뭐 판례라든지 사례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특정 시공사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네. 뭐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이건 뭐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협의가 좀 필요한 그렇죠. 상황인 것 네. 같아요. 그래서 그 뭐 신반포 아까 15차 조합 네. 계약 해지 관련된 네. 내용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공사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판단도 사실상 뭐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?
이게 어쨌든 네. 지금은 다 종결이 돼가지고 아, 결국에는 네. 삼성물산이 시공 잘하고 있어요. 아, 그러긴 아, 한데 네. 이게 한참 문제가 됐던 게 원래 이제 시공사를 교체를 하면서 이제 보통 시공사 교체는 언제 되냐면 조합 임원이 싹 바뀔 때 그래서 네. 자기 편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시공사 교체를 하죠. 하는데 이제 시공사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는 새로운 시공자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냥 그 시공자 지위 확인해소에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각하를 하다가 이제 이 신반포 15차에서는 시공사 손을 들어준 거예요, 항소심에서. 그래서 이제 시공사 교체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판결을 잘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이게 문제가 법원에서 이제 시공사의 편을 들어준 거는 사실 이게 그 시공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조합원들한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준 다음에 총회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주지 않고 미비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게 그 계약 해지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신반포 15차에서도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공사 중지 가처분 넣었던 것도 기각이 되고 잘 진행하고 있죠. 참. 그 아까 뭐 공공 얘기도 하고 지금 둔촌주공 사례들도 얘기하고 지금 시장 환경이 너무 변해가지고 예, 사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또 시장은 받쳐주지 못하고 또 금융 조달이라든지 뭐 원자재 수급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예전에는 서로 간에 뭐 목소리를 냈던 그런 환경이라면 지금은 조합하고 시공사도 서로 협조를 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이게 사실 지금 균형이 잘 맞지 않아요. 왜냐하면 시공사들 예전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업장이라고 하면은 서로 앞다퉈서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시공사 유찰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이제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도 이제 한남 2구역 얼마 전에 이제 롯데랑 대우랑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죠. 그래서 뭐 한남 2구역에 좀 입지 좋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이런 데만 좀 시공사들이 요즘에는 좀 그 골라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죠. 조합의 어떤 입장을 강하게 관철시켜서 뭐 이거를 이제 시공사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쉬운 환경은 아니다라고 요즘 보이기는 하거든요. 그렇기는 해서 한데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균형은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긴 하니까 그때그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뭐 서로 이제 그 원만하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보긴 해봐야겠죠.